안녕하십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 최지민입니다. 현실적인 상황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이 나라 다 말아먹었다. 그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씨 정권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지금 와서 좋은 세상 왔다고 믿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으신 분들, 더 이상 좋은 세상 아니라는 거, 뭔가 이상하다는 거,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 부정하기 쉽지만 문재인 씨가 나라 말아먹은 건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을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게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 행복해로 돌리려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노려온 모든 것들이 다 박탈나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집회를 연 것입니다. 당장 시급 높다고 행복해로 돌리면서 국민들 속이려 드는데 당장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번 달에 세금 얼마 내는지, 국민연금 어떻게 박살나고 있는지 뉴스만 봐도 답이 다 나와요. 그러자 문재인 씨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정권 내려놓으면 국민들한테 용서받지 못할 테니까 자기 믿어줬다고 그렇게 속았던 국민들이 가장 먼저 문재인 씨를 박살낼 테니까, 그래서 영원히 권력을 놓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그러고 만든 게 바로 지금 공수처입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바본 줄 알고 지금까지 자기들한테 속아준 대로 바본 줄 알고 공수처를 검찰개혁이니 원이 정의구역이니 그러면 국민들이 속을 줄 알아요. 하지만 공수처는 문재인 씨가 자기들 계속 해먹고 국민들 억압하고 자기네 용서받지 못할 원죄를 감추기 위해서 만든 좌파 독재법입니다. 문재인 씨는 좌파 독재 정권이고 좌파 독재자이며 끌어내려 할 때 사기예요.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되돌아. 되돌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되돌아. 되돌아. 문재인이 도착 발견이는 국민의 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적입니다. 우리 생활을 박살내고 앞으로 내 자식, 내 자손들의 삶까지도 망가뜨릴 국민의 적입니다. 문재인 씨는 이와 같은 국민의 적은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죄의식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저 문재인 씨는 멀쩡하게 국가 운영 잘하던 박근혜 대통령을 조작으로 가득시킨 찬탈자입니다. 이런 문재인 씨 같은 태생부터 정통성이 없는 사람들은 국민이 끌어내려서 참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께서는 복도가 아닙니다. 반민주 반정문자도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재인 씨 전통특정권은 공수처를 만들어서 끝내 자기들이 계속 정권을 잡고 국민들이 분노해서 문재인에게 대적할 정치인을 혹은 공직자를 탄생시키면 공수처를 이용해서 그 싹을 밟아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선택을 해도 문재인 씨가 임명한 공수처자, 문재인 씨가 임명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택, 그리고 머리 좋은 공직자들을 완전히 끝장낼 거예요. 이게 공수가 되십니까? 이게 독재지! 문재인 씨는 좌파 독재자예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취약한 독재자입니다. 여러분은 죄의식 갖지 마십시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와 적어도 우리의 생활을 위해 끌어내야 됩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국민이 끌어내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가장 효과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택이 바로 대한민국을 최선을 다해 운영했던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우리
우리는 광신도가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가장 오랜 길을 가고 가장 효과적인 길을 갑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삭발하! 국민이 되돌리자! 믿을 것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